집에는가요? 안녕하세요, 미국인 네이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보아입니다. 오랜만이네요. 네. 영상 찍은 지 반년 된 것 같은데. 네네네. 작년 여름? 네. 이제 대학교 2학년 다 끝나가지? 2학년 2학기요. 2학년 2학기. 네. 이제 대학교 2년 다녔잖아. 네. 여태까지는 어땠어? 너무 힘들었어요, 사실. 전체적으로. 전체적으로 힘들었다고? 네. can you emphasize? 작년에 물어봤을 때 네. 똑같이 힘든다고 했잖아. 네. 여태까지는 어땠어, 대학교? 너무 힘들었어요, 솔직히. 이제 2학년이니까 다를 거 아니야. 좀 적응 됐을 거 아니야. 올해도 똑같아요. 올해도 똑같아요? 네. 근데 뭐 그래도 배우고 싶은 거를 좀 배웠으니까 이제 약간 공부하는 힘이 생긴 것 같아요. 아 맞다. 그리고 제가 이번 학기에 그 스칼러십? 장학금 받았어요. Right on. 네. If you got a scholarship, that means you've been studying pretty hard. Not really. Not really? Well, how'd you get a scholarship then? 그냥 받았어요. 그냥 받았어요. 그냥 줘? 어? 아니래. 대만은? 대만 어때? 똑같죠. 그냥 덥고 뭐 습하고 그리고 적응하기 힘들죠. 아직 한국 많이 그리워? 그쵸. 뭐 그래도 여기까지 거의 10년 정도 살았으니까. 파이, 작년이랑 똑같은 영상 찍고 있어 지금. 아 그래요? You're saying the same things you said last year. 그냥 뭐 똑같아요. 지금까지도 생각이 똑같아요. 그냥 솔직히 뭐 많이 익숙해졌는데 그래도 약간 적응하기 힘들다는 생각이 좀 많이 들어요. 주로 학교에서 뭐 배우고 있어? 뭐 지금은 영상 쪽으로 쭉 가고 있었는데 다음 학기에 그 30분짜리 단편 영화 하나 찍어야 되는데 제가 이번에 감독은 아니지만 근데 그 You said the same exact thing last year. Really? 단편 찍었다고? But I wasn't 감독, I was 카메라 감독. 이번 학기 단편 영화 하나 만들었는데 뭐지 단편 영화가? 제가 그냥 카메라 감독인데 조금 무서운 영화였어요. 그냥 이번 학기는 단편 영화고 다음 학기부터는 좀 길게 한 30분짜리 영화 찍어볼래요. 멋있다. 아 근데 이번 학기에는 그 감독 한번 해봤어요. 그래서 시도를 한번 해봤어요. 5분짜리 뮤직비디오 하나 찍었었는데 근데 결과물은 그렇게 좋지는 않았어요. 보여주면 안 되지. 아 뭐 보여줄 수 있는데 근데 그렇게 완벽한 작품이 아니라 실험적으로 만든 뮤비니까. 아 그리고 좀 안타까운 게 바이 한국에 오래 있지 않아. 잠깐 있는 거야. 왜냐면 다시 대만 가서 인턴 네. 해야 된대. 그래서 오늘만 영상 찍고 또 떠나. 네. 무슨 인턴 하고 있는데? 번역 같은 건데 그 혹시 에이서 아세요? 에이서. A-C-E-R. 예, 에이서. 그 회사에서 일하고 있는데 아 큰 회사인데. 네 근데 그래도 힘들어요. 돈 벌기 힘들죠. 돈 벌기 힘들지. 누구나 그래? 그냥 쉽게 본 사람 없어. 요즘에 즐겨보는 영화 같은 거 있어? 영화는 없는데. 그럼 바이 추천 음악. 음악이요? From Vipret? From Vipret. Hello Anxiety. From Vipret, Hello Anxiety. 대만 있으면서 한국에 있는 친구들이랑 연락 자주 해? 자주는 안 해요, 그래도. 일단은 시간이 많이 없었고 내 카톡도 안 보더라. 아니 아니에요. 일부러 뭐 씹고 막 이런 거 아니고 다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냥 관심 없는 거지. 그 뭐냐 관심이 없는 게 보다 약간 그 일이 너무 바빠가지고 못 생각 봤어. 안 하는 거지. 아 생각을 안 한 거 아니고 그 봤는데 그냥 과거에 그런... 있었던 형이고 아니 그 보고 나서 한 퇴근하면 그때 답장하려고 했는데 근데 그 생각을 못했어요. 미안해요. 다시는 안 그럴게요. 대부분 그냥 추억뿐이지 이제는. 뭐예요? 아니에요. It's a distant memory. 아니에요. Okay, I'm just kidding. 부모님은? 연락 자주 해? 부모님도 연락 자주 안 해요, 솔직히. You abandon your friends, your family. 진짜 일부러 그런 거 아니고 그 그치, 바쁘면 그럴 수 있지. 그 공부는 너무 바빴어요. 아, 그럴 수 있지, 당연히 그럴 수 있지. 요즘 하는 게임. 요즘 하는 게임은
없어? 그 시티 스카이라인? 시티 스카이. 그 작년 때 그 작년에 나왔어요. 그 게임 지금. 요즘 좋아하는 게임. 요즘 좋아하는 게임은 시티 스카이라인. 시티 스카이라인? 응. 보셔. 그냥 그 심 시티랑 비슷한 거예요. 와이. 네. You not change at all. You're the 네. same person you were 17 years old. 아 근데 그 게임 진짜 재밌더라고요. 오 오래 해도 뭐 지루지 않고 재밌어. It's like Sim City, right? Yeah. City Skyline. 그냥 Sim City랑 비슷한 거예요. Sorry. No, that's fine. But this is why people love you because you're this is what you are. Just a soft, fluffy, innocent child. What else? Do you have anything to say? Anything to talk about? I don't know. 그냥 뭐 공부는 열심히 할게요. 뭐 가끔 또 이렇게 와서 대우 형이랑 같이 영상. 영상은 다른 걸 제대로 찍고 싶어. 근데 시간 없어. 그러니까요. 뭐 그냥 자주 올게요. 뭐 저는 4월 달에 한번 올 거니까. Don't lie. You know I'm gonna buy a plane ticket. No, I will. I'm gonna buy the plane ticket. Why? What are you saying you will now? Yeah, earlier I was like, I'll buy your plane ticket. You're like, okay, cool. 원래 안 사줘도 4월 달에 한번 와야 돼요. 4월에 와야 돼요, 그래? 4월 달에 한 5일 정도 그 연휴 하나 있어가지고. 다이완이 4월에? 응. 학교에서 한국적인 친구들 많이 만났어? 다른 외국인 친구들이 있어? 말레이시안 한 명 있고, 일본인도 한 명 있고. 인도네시아 한 3, 4명? 그리고 베트남 친구 한 2명 정도? 네, 이게 다예요. 그 친구들 어때? 대만 사람이랑 완전 달라요. 그냥 문화적으로 되게 오픈해가지고 되게 지내기 되게 편해요. 대만 사람은 뭐 지내기 불편하다고 그런 거 아닌데 그냥 약간 대만 사람에 비해서 약간 동남아 사람들은 더 열정적이고 더 오픈하고 더 밝아? 네, 더 밝아요. 대만 사람들 어떤데? 일단 되게 친절한데 그냥 친구로서 약간 그런 친구 같은 느낌이 없어요. 그거 뭐 있는 사람도 있는데 근데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뭔가 좀 가까이지기 좀 힘들어? 그쵸. 한국 오랜만에 왔지? 네네. 제일 먹고 싶었던 음식 뭐였어? 국밥이요. 국밥? 네. 근데 그냥 요즘 날씨가 되게 춥다 보니까 그리고 제가 약간 너무 오랜만에 오는 거라서 약간 몸이 그 추위를 너무 많이 탄 거예요. 그래서 좀 따뜻한 걸 좀 먹고 싶었었는데 그래서 뭐 국밥이 되게 많이 땡기더라고요. 아, 대만 많이 더운가 봐? 대만 뭐 추워도 한 10도? 15도? 한국 와서 놀랬어? 패딩 입는 거는 조금 불편했었고 근데 한국 올해 별로 안 추워. 안 추워요? 안 추워. 올해는 안 추워. 그쵸 여러분? 올해 안 추워. 아 전 되게 추웠었는데. 올해는 안 추워. 나 아까 봤잖아. 나 아까 후드티 입고 다녔잖아. 더운 날에 너무 오래 있어서 그런 거 아니야? 그런 거 같아요. 뭐 대만은 뭐 추워봤자 뭐 맨투맨 하나? 코트 입긴 한데 자주 안 입어요. Is there anybody you hate at school? Yes, a lot. You hate a lot of people? Yeah. Why do you hate them? Too childish. You hate people who are childish? Yes. You're talking to somebody who have more toys than most children. No. I mean their personality. Do they do it to you or do they do it to other people and it bothers you? I think to all people. Are they mean to you? Mm-hmm. Are you getting bullied at school? No. Okay, sorry. I'm just wondering. No. If somebody bullies you, I'm gonna kill them. I will get on a plane tomorrow. You tell me where they live. We'll find them. Stick my mom in. Yeah, please. You watch Netflix? 네, 뭐 오늘 아침에 봤어요. What you watch? 사랑의 불시착. It's a K-drama. And Black Mirror? Black Mirror, yes. Yeah. Very cool. Let me see. Sex Education. You know that? Yeah, dude. Yes. You've been watching that? No. Somebody's yeah. getting curious about adult things. Sierra Burger's Loser? Uh-huh. Is that a teenage comedy? Yes. My friends? you have a fine taste. Well, maybe the end of the f***ing world? My... What? If the F word ever leaves your mouth again, I will take a bar soap and wash your mouth out. I mean, that's what the title looks like. I don't care if the title looks like that. Your mouth will be cleaned. So, one of man's greatest inventions. Please stop. 네, 여러분.
네. 오늘 이렇게 어색하게 바에 오랜만에 만나서 영상 찍었습니다. 네. 별거 없어요. 네. 내년에도 똑같은 영상 찍어드리겠습니다. 네. 우리 그래도 영상 하나 더 찍으려고 하니까 이거보다 아마 재밌을 거예요. 하고 싶은 말 있어? 그냥 뭐 다음 영상 기대해 주세요. 네. That's it. 오늘 데이브는 Fly 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Oh, so awkward. Yes. Awkward. I had my life. Oh my god. Bye. Sorry. It's okay. Bye.